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202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꾸어러 씨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어러 씨. 大家好，我是 Peter 汉语的郭老师。今天是2022年的第一天，非常感谢大家在2021年也就是过去的一年里对 Peter 汉语的支持和关注。在新的一年里，也就是2022年，我祝各位万事如意，笑口常开，更上一层楼。谢谢大家。예, 방금 우리 꾸어러 씨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인사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문자 보낼 때도 많이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고 혹시 혹은 받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읽고 말한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2021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다자 수고하셨습니다. 싱쿠라 언제요? 2022년. 그래서 다자 2022년 싱쿠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보시면은 주어는 다자, 수어는 싱쿠라 그렇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자 2022년 싱쿠라 좋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누가 기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내가 혹은 우리가 기원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을. 그래서 祝大家 혹은 祝各位 이렇게 말하시면 되세요. 예, 누가? 我겠죠. 그래서 주어는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쭉말을 할 때도 쭉말은 일반적으로 주어를 생략을 잘안 합니다.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문답할 때 혹은 명령할 때 혹은 날씨 혹은 방금처럼 이렇게 기원할 때 이렇게 이럴 때도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祝大家 我祝各位 이런 식으로 안 하고 祝各位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祝各位 2022년 万事如意. 자, 보십시오. 주어는 我입니다. 제가 적어볼까요? 我 祝各位 나는 여러분들을 쭉 기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는 我가 되죠. 수어는 쭉. 그 다음에 적어보겠습니다. 수어 各位는 뭐죠? 목적어예요. 목적어. 기원을 하는 대상은 바로 各位, 바로 여러분이죠. 그리고 나서 万事如意, 무슨 말이죠? 万事, 모든 일이 如意, 뜻대로 이루어지다, 뜻대로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万事如意는 이 문장에서는 수로로 잡습니다. 이렇게 수로로 잡으면은 이 수로의 주어는 各位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원을 하는 형태의 문장들 대부분 다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万事如意는 万事가 주어가 되고 如意는 수어가 됩니다. 바로 주술술 문장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祝各位 2022년 万事如意 이러면은 여러분이 2022년에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祝各位 2022년 万事如意. 좋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웃으십시오. 자, 어떻게 말했죠? 笑口常开. 자, 보시면은 笑口常开 누가요? 여러분들이 언제요? 2022년 笑口常开 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에도 항상 웃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祝各位2022年笑口常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샤오코 장카이만 보겠습니다. 샤오코 바로 뭡니까? 웃는 입. 웃는 입이 입이 장카이 항상 열려라. 그래서 항상 웃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祝各位2022年笑口常开。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방금처럼 更上一层楼 보시면은 한 단계를 더 올라간다.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기원하는 겁니까? 내가 기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층 더 올라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언제요? 2022년도에. 자, 그래서 祝各位2022年更上一层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祝各位2022年更上一层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도 한층 더 올라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祝各位2022年万事如意。수고하셨습니다. 再见.